그래서 What if our team loses because of me 부분에 같은 이게 이제 걱정 표현하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 이게 인기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워야 되겠네. Okay, I'm worried. 그렇죠? I'm anxious 이런 표현으로 바꿔보라 했고요. 그 다음 부분에 뭐 얘가 lost가 아닌 이유, loses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왜 because me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because of me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또 because하고 because of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 because만 써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근데 because만 써서 뭐 맞는 문장으로 다시 재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유리가 I think you'r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뭔 일이 일어났냐 이런 거 뭐 기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어에 나왔던 거 put too much pressure on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ou 써 있으면 당연히 틀렸지 라는 거 아시겠죠? You'r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you 하면 당연히 틀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rself가 1번이냐 2번이냐 아니면 혹시 수거냐 라는 거 됐습니까? 이게 제기대명사의 여러가지 용법 중에서 뭔지 구분해보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제이드는 really don't you think I should practice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practice 뒤에 뭔가를 넣는다면 뭘 넣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뭐 그 다음에 뭐 think 뒤에 뭐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don't you think가 없어진다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 말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굳이 don't you think는 안 쓰고 싶다 그러면 뭐 이 문장 이 부분을 어떻게 재구성하면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지 이게 해석해보면 그런 뜻이니까 don't you think 없이도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 뒤에 no 뒤에 생략 때만 하려니까 뭐 생략 되지가 않았구나 No, you don't have to do that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don't have to 그 다음에 do that은 대동사니까 뭐 대신 왔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이게 1, 2, 3 이제 4까지 배웠나 여러분들? 1, 2, 3, 4 4까지 배웠구나 1, 2, 3, 4 중에 무엇이며 만약에 1번이라면 뭔가 대신 왔는데 뭐 대신 왔냐 It's just a school race.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뭐 it에 대한 얘기 연달아서 뭐 똑같은 녀석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거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guess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단어 할 때 썼죠.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I guess you're right. 뭐 여기도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Right의 다양한 의미. I guess you're right, Yuri.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뭐, 투부정사 명형부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a friend like you 해석하라 그러니까 뭐 친구가 너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 설마. 됐습니까? 여기에 like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얘가 1번 뜻일 때는 반대말이 그거죠. 근데 2번 뜻일 때는 반대말이 또 저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번씩 다 얘기했던 것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i Jaden, Sports Day is next Friday. I can't wait. 에서는 자 이거 Sports Day 자 뭐 일단 유리가 제이든한테 인사하는 거고요. 안녕 헤이 제이든. 그 다음에 운동회가 내일 다음 주 금요일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자 운동회가 다음 주 금요일인 것은 언제의 사실이야? 미래 사실이죠. 근데 동사 꼬라지는 뭐로 돼 있어? 현재로 돼 있죠. 그래서 전에 뭐 이제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앞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것은 진행형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죠. I'm going to my grandma's place. 만 보면 나는 할머니 댁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죠. 근데 그 뒤에다 tomorrow morning 이런 거 붙여버리면 내일 아침에 할머니 댁에 갈 계획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듯이 현재 시제로도 미래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다 했더라? 어떤 경우에 그렇다 했더라? 이번에는 뭐? 뭐인 경우에? 오케이, scheduled future인 경우에 됐습니까? scheduled future가 뭐겠어요? 스케줄상에 있는 자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가 있죠? 그렇죠? 학사 일정표 이거 학사 일정표상에 나와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타임테이블이라 그러죠? 그렇죠? 테이블이 표란 뜻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scheduled future 타임테이블 상에 있는 미래의 일은 현재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예로는 기차 시간표 같은 것들 전부 다 현재 시제로 표현됩니다. 됐습니까? 어떤 기차가 몇 시에 도착합니다. 몇 시에 출발합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현재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거 다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어떤 시간표 상에 있는 미래는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 Sports day is going to be 해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현재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 can't wait 해석이 내가 뭐 할 수가 없겠다. 기다릴 수가 없다고 이거 뭐 표현하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대 표현하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유리는 스포츠 데이가 얼른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can't wait 뒤에 생겼던 말은 I can't wait for 뭐 안만 길어봤자 이 답시다. The day 이런 식으로 I can't wait for the sports day 말입니다. 운동회를 엄청 기대하고 있는 중 있다. 됐습니까? 원래는 뭐 이거 말고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 뭐 I can't wait 뒤에 만약에 동사를 집어넣고 싶다 뭐뭐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일 때는 I can't wait 뒤에 to 부정사를 붙입니다. I can't wait to 뭐 이 경우에는 I can't wait to join the sports day 이런 식이고 나는 sports day에 운동회에 참가하고 싶어서 엄청 기대된다 참을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못 기다리겠다는 게 아니고 기대 표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I am expecting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 I'm expecting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의 반응은 really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오케이. 그래서 이선 당연히 더 스포츠 데이를 잡아왔겠죠. I'm actually worried about the sports day. 난 운동회를 사실은 뭐 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어. Actually 못 오는 이유는 actually가 하는 일이 사실은 실제로는 정말로는 이란 뜻이고 무슨 시고 부사 어찌 시고 어찌 시가 하는 일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사실은 걱정하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걱정 표현이니까 I'm actually 뭐 할까? nervous? 뭐 nervous도 가능하겠다 이 경우에는. 약간 긴장돼, 걱정돼, anxious 당연히 될 거고 I'm actually anxious about the sports day. I'm actually concerned about 되겠죠. concerned도 걱정하는 이런 뜻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y 뒤에 생략된 말은 why are you worried about it이겠고요. 왜 걱정하는데? 걱정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걱정하는 이유를 묻고 나서는 확인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는 무슨 의문문이라 하고 부정 의문문이라 하고 해석은 너는 스포츠를 잘하지 않니? 라는 뜻인데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닌 것 같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뭐 하고 싶다? 확인받고 싶어서 쓰는 거죠. 너 스포츠 잘하지 않니? Aren't you good at sports?
그래서 are you good at sports는 이거를 are you good at sports 하면 매우 이상한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 are you good at sports로 바꾸면 왜 걱정하는데 너는 스포츠 잘하니? 가 되니까 왜 걱정하는데 넌 스포츠 잘하지 않니? 라는 말이 자연스럽지 왜 걱정하니? 넌 스포츠 잘하니? 왜 걱정하니? 라는 말은 왜 걱정하니? 라는 말은 왜 붙였냐? 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why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도대체 왜 네가 걱정한다고? 이런 느낌이죠. 그러고 나서 aren't you good at sports? Hey, 그래서 너 스포츠 잘하지? 여기 이제 우리말 해석으로 이제 가보면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서 해석으로 가보면 너는 스포츠 잘하지 않니? 아니 나는 잘해 라고 해석해야 되는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는 우리말로는 아니라고 해석하지만 영어로는 yes를 써야 되고 그 이유는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이 yes I am good at sports니까 not이 들어가지 않죠. I am good at sports 부분에 그러니까 no를 쓰면 안 됩니다. 너 스포츠 잘하지 않냐? 아니 나 잘해. yes I am 그리고 yes I do 되어 있어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ren't you good at sports는 잘하는 거 표현하기에서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서는 can't you do sports well 이라든지 can't you play sports well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또는 뭐 aren't you a good sportsman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잘하는 표현. 오케이. 비 good at이라는 수고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으로 꼭 물어야지만 여기 are you good at sports 하면 매우 이상하고 어색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부정의문문을 써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yes I am good at sports다. no I am not이 되면 안 되겠다. 자 그러니까 yes I am 했으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죠. but I'm worried about 자 아까 전에 걱정한다는 표현에 의해서 또 걱정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걱정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800m 계주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I'm worried about the 100m relay 여기에 S 붙어 있으면 틀리는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대시가 붙어 있을 때 이거 하나의 형용사 취급하고 오케이 뭐 그런 10살이다 라는 표현은 He is 10 years old지만 그런 10살짜리 보이다 할 때는 He is a 10-year old boy ears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 s 있으면 틀렸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what do you mean은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상대방이 하는 말이 it's raining, it was raining cats and dogs 하면 개고양이 비 내리는 중이었다 같은데 cats and dogs의 의미가 cats and dogs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it was raining heavily, hard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catch and dogs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라고 2학년 때 배웠어. 근데 여기서 what do you mean은 무슨 뜻이냐? 너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의미 묻기가 아니고 뭐 묻기다? 얘는 의도 묻기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 나는 800m 개주가 걱정돼. 너 스포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미를 팔로잉 해보면 제이드는 스포츠를 매우 잘합니다. 근데 800m 개주가 걱정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하는 거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니? 이런 뜻입니다. 뭔 말하고 싶은데? What do you mean? 그래서 mean의 의미는 의미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의미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 의도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미하다하고 의도하다는 다른 뜻이야.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친구 발을 실수로 밟았어. 그럴 때 내가 사과할 때 I'm sorry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 Sorry. 이런 식으로 I'm sorry I didn't mean to do that 이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난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야 라는 뜻이야. 그럴 의미가 아니었다가 아니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라는 뜻이니까 의미하다하고 의도하다는 분명히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mean을 가지고 이제 좀 mean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들을 안 만나보면 mean을 의미하다라고만 생각하고 하고 있는 중학생들이 해석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도했던 게 아니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니? What do you mean? 했고요. I'm the last runner. 내가 뭐다? 마지막 주자다. Of the relay. 그 relay에서. 그치 승빈아? 그쵸? 오케이. 그럼 네가 설명해 이제. 오케이. What if I... 자, lost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팀이 질 텐데 이긴다면 이라고 아니 뭐 이길 텐데 진다면 이라고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야.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뭐다? 50대 50이죠 그럴 때 쓰는 걸 보고는 조건문이라 그래, 가정법이라 그래. 조건문이라 그러죠. 가정법입니까? 오케이. 조건문일 땐 무슨 시제로 표현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하죠. 그래서 만약 진다면 어떡하지? 질 확률 50대 50인데 해놓고 지는 이유 뭐? 나 때문에 이러고 있죠. 나 때문에 만약에 our team loses 하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에 lose의 형태는 lose도 안 되고요. lost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loses 밖에 안 된다는 거. lose의 형태 뭐 문법 고등학교 문법 문제에서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온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제 3인칭 단수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밖에 안 된다. 자, 그럼 같은 표현을 뭐로 한다면 I'm worried. 선생님 about을 지워버렸죠. 그 이유는 같은 표현 어떻게 되기 때문이다. I'm worried that our team loses because of me. 됐습니까? I'm worried that 뒤에는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오면 되니까 I'm worried that our team loses because of me. I'm concerned that our team loses because of me. 이런 표현으로 같은 의미 전달될 수가 있다. 뭐 여기다가 억지로 I can't stop thinking about을 쓰고 싶으면 I can't stop thinking about our team losing. 이게 동명사 취급, 동명사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I can't stop thinking about our team losing because of me.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because가 오면 안 되는 이유는 because는 문법적으로 얘기해서 뭡니까? 돌리니까 이제 잠도 깰 겸 배웠던 거 한번 뇌를 한번 저 밑에 있는 거 한번 서랍 열어가지고 꺼내봐. because는 문법적으로 뭐라고요?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죠. 그게 뭘 의미하는데? 와야 되죠. 누가다가 와줘야 되겠죠. 그럼 굳이 나는 꼭 난 because of 꼴도 보고 싶고 난 because를 꼭 쓰고 싶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What if our team loses because I run I don't run well. 이런 게 와야 되겠죠. Because I don't run well. 내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나 때문에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because of me 고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뭐? due to me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죠. 잘 안 해요. owing to me, on account of me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as나 since는 안 된다. 됐습니까? owing to me, O-W-I-N-G, due to me, because of me,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지면, 만약 우리 팀이 나 때문에 지면 어쩌지? 됐습니까? 그래서 I think that 절이겠죠. 접속사 완벽한 문장 겁 만드는데, 삼형식 문장 만들고 있고, I think that you ar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내가 생각하기엔, I think that은 표현 파트 설명하면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 그래서 in my opinion 심표 you ar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이렇게 해도 됩니다. in my opinion you ar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의견 말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표현 put too much pressure pressure 셀 수 없으니까 too many 오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중1도 아닌데 굳이 설명할 수 없고 할 필요 없겠고요. Too much stress on yourself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you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대절 이하만 봤을 때 주어가 유죠. 그러니까 네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 주는 대상이 다시 주어 자신, 제이든 자신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유를 써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얘가 제기적입니까? 강조적입니까? 수거입니까? 제기적이죠. 됐습니까? 목적으로 사용됐고 그 말은 위치 이동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생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적어다. 제기적 용법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you 안 된다. yourself 해야 된다. 제기적이다. 목적어다. o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와있죠. Really? Do you think so?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정말이니? 정말 너는 그 네 의견이 그렇니? 한 다음에 Don't you think? 너는 생각하지 않니? 라고 해놓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또 겉만드는 that도 생각했죠. Don't you think that? 넌 생각하지 않니? 내가 연습해야 된다고 매일매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니? 됐습니까? Practice 뒤에 뭔가 넣으라면 I should practice 그렇죠. running 하면 되겠죠. 달리기를 매일매일 연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니? Don't you think that I should practice running every 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don't you think 없으면 뭐가 될까, 승빈아? 어떻게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까? 지금 하는 건 국어적 능력을 살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똑같은 의미, 똑같은 느낌과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까? 자, 그럼 국어적으로 접근해볼까? 지금은 너는 생각하지 않니? 내가 매일매일 연습해야 된다고 인데 우리말로 뭐로 바꿔도 될까? 내가 매일매일 연습해야만 하는 거 아니니? 이래도 되겠죠? 그쵸? 그럼 방금 얘기했던 걸 영어로 하면 뭐가 있어? Okay, should I practice? 내가 연습해야만 합니까? 매일매일 Shouldn't I practice every day? 로 바꿨어도 되겠죠. Shouldn't I practice every day? 내가 매일매일 연습 안 해도 되는 거니? Really? Shouldn't I practice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불필요 얘기하고 있죠. No,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don't need to do that. You need not do that. 그럴 필요 없어. 불필요 표현 이거야 주요 대화 표현이었고요. 뭐 대화 표현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do that은 do that 지워버리고 대동사니까 you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됐습니까? 매일매일 운동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운동을 불필요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Do that은 대동사로서 practice every day. You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It's just a school race에서 it은 당연히 1번이죠. 그럼 뭐 대신 왔다? The 800 mirror relay is just a school race인 거죠. 800m 계주는 그냥 학교 대회잖아. 뭐 국가대표 뽑는 레이스도 아니고 운동회 때 하는 거잖아. Don't put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이 뜻이죠. 너무 네 자신을 압박하지 마. 그냥 학교 시합이잖아. 똑같은 거 대신 왔고요. 동일한 것이죠. The 800m relay i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또는 뭐 the sports day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The sports day i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그래서 이 문장이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진 않다? 그렇죠.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표현인 거죠.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uess 뜻이 뭐고? 생각한다. 뭐 추측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I think you are right의 자연스러운 해석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말이 옳다. 이런 거니까 think로 바꿨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또 뭐로 바꿨을 수 있죠? 이런 것들로 바꿨을 수 있었죠. I think you're right.
뭐 마찬가지 완벽한 문장을 guess의 목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I think that처럼 I think that하고 구조가 똑같죠.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 In my opinion, you're right. 네 말이 옳아. 여기에 you는 유리죠. 유리 말이 옳구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는 얘기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네 말이 맞다는 건 내가 지금 너무 내 자신에게 스트레스 많이 주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800m 계주는 그냥 스쿨 레이스일 뿐인 거고 그렇죠? 그 말도 맞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도 다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 반대말은 그렇죠. 레프트 이러면 혼나겠죠. 오케이. 너는 우익이다 이겁니까? 너는 우파다 이 말입니까? 너는 좌파다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옳다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은 C로 시작하는 You are correct가 가능하겠죠. You're correct. 됐습니까? 그렇죠. 원주민들이 지금 밖에서 코끼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코끼리 겁을 주고 멀리 쫓으려고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신들의 밭을 지금 코끼리들이 습격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창 들고 있는 거 무섭더라고. 내가 코끼리라도 도망갈 것 같아. 됐습니까? 저 정도면 확실히 도망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의 뜻은 내가 어떻다? 운이 좋다. 오케이. 왜? 친구를 둬서. 됐습니까? To have a. 그래서 얘는 명형부 하면 당연히 부사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인 이유가 총 네 가지가 있었죠. 뭐 의도, 뭐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그렇죠. 그 다음에 어찌였던. 그 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오케이. 얘가 감정은 아니죠. 오케이. 근데 어찌였던 이라서 부사적인 용법인 거나 감정의 원인이라서 부사적인 용법인 거나 근데 구조는 똑같다 그랬어. 됐습니까? 여기에 감정도 형용사고 lucky는 감정은 아니지만 운 좋은이란 형용사죠. 내가 어찌 운 좋다? 어찌 운 좋다? 너 같은 친구를 둬서 운 좋다. Why are you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너 같은 친구를 둬서. 됐습니까? 자, like가 좋아하다 일 때 반대말은? Dislike. 알고 있죠. 근데 뭐뭐 같은 일 때 반대말은? Unlike. 잘 기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돋보기로 잘 들여다봤고요.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하는 건 뭘 하기 위한 거다? 얘가 이 말 한 다음에 왜 제가 저 말 할까? 됐습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문장을 영어 순서대로 생각하며 영어로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죠. 됐습니까? 자, 제일 먼저 이제 유리가 아주 유리 표정 어떻다? 빵실빵실 웃으면서 기분 좋게 하이 제이든. 그런 다음에 스포츠 데이 is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 운동회야. 그러고 나서 이제 막 I can't wait. 기대를 막 표현하죠. 그랬더니 제이든은 표정이 어때? 반대되는 표정을 짓고 Really?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사실 걱정 좀 돼.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왜? 네가? 그렇죠? Why are you worried about it?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Aren't you good at sports? 스포츠 잘하지 않냐? 뭘 걱정해? 그랬더니 아니 나 잘 그래. 너 스포츠 잘하지 않니? 아니 나 잘해. Yes, I am good at sports. 한 다음에 그렇지만 but이 나와야 되겠죠. 잘하지만 걱정된다 해야 되니까 자연스러운 접속사는 end가 아니고 but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걱정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800m 계주가 걱정돼. 그랬더니 자 유리가 이제 이 말 합니다. 넌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 하는 거냐 라는 표현. 뭐 여기서 요거 가는 거 조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What do you mean? 넌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 하는 건데.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잘하긴 하는데 마지막 투자. 마지막 투자는 어떤 애한테 맡긴다고요? 제일 잘 뛰는 애한테 맡긴다 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제이든 네가 제일 잘 뛴다고 인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아이들의 뭐를 받고 있어? 그렇죠.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되겠죠. 됐습니까? Less runner야. 그리고 나서 만약 이제 이거야 주요 표현.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What if my team loses because of 나 때문에 지면 어쩌지? 나오고요.
그랬더니 이제 유리의 의견은 야 너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어. 내 생각에는 네가 스트레스 너무 네 자신한테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정말이니? 그래놓고 이제 내가 그럼 매일매일 운동 연습 안 해도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내가 매일 운동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니? 그랬더니 오케이 너는 자 이거에 그 다음 불필요 표현 주요 표현 그럴 필요는 없어.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그러나서 이제 자 불필요 꼭 그렇게까지 막 목숨 걸고 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이유 두 가지 그냥 학교 레이스일 뿐이고 승패가 중요한 거 아니야.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그러니까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승패가 중요하지 않는다란 표현.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그랬더니 아, 네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너같이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참 나는 운이 좋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볼까요? Communicate. 먼저 얘기하는 건 빵실빵실 웃는 유리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한 다음에 기대 표현하는 세 문장 나오죠. 그래서 유리가 말하기를 Hi, Jaden. Sports Day is next Friday. I can't wait. 됐습니까? I'm expecting very mu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정말이니? 아 그래? 뭐 정말이야? 나는 사실은 나는 걱정돼. 그랬더니 제이든이 Really?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됐습니까? 그랬더니 왜? 네가 걱정한다고? 사실 확인. 나는 네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냐? 라는 거. 두 문장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why? Aren't you good at sports? Why are you worried about sports day? Aren't you good at sports? 그랬더니 맞아 나는 잘해. 아니 난 잘해.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뭘 걱정하니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yes I am but I am worried about the 800m relay. 됐습니까? I'm worried about. I'm concerned about, I'm anxious about the 800m. S 없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뭔 소리 하고 싶은 건데 나오죠. 그쵸?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하는 건데가 뭐였더라? What do you mean? 됐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 하고 싶은 거니? What do you mean? 그랬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몇 번째 뛰는데 마지막에 뛰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됐습니까? 그래서 I'm the last runner. What if?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야 지인이의 장점 중에 하나 선생님이 하라는 거 꼭 해옵니다. 스케줄에 맞게. 그렇죠. 승빈이는 머신만이라서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하든 말든. 그래서 뭐라고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는 사람 보면 제목이 What If 있죠. 그렇죠. 그 What If의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가 여자였다면 뭐. 만약에 뭐 아이언맨이 죽지 않았다면 뭐 이런 거 가지고 만든 드라마 제목이 뭐라고요? What if라고요. 됐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말이니까. 전 땅에 30km 과속 단속. 그렇죠. 알았어. 과속 단속 하든 말든 아씨 앱 다 죽여야 되겠다. 좀 조용해. 뭐 과속 단속 뭐 어쩌라고. 오케이. 그래서 현재 시제 써야 된다는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I'm concerned that our team loses because of me. 이런 걸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 나 때문에 지면 우짜지 했더니 이제 유리애가 무슨 말 하지? 너는 그렇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죠. 너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압력,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의견 말하기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한 다음에 대 생략하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말하기를 I think you ar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됐습니까? Okay, I think that 의견 말하기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put too much pressure on 그 다음에 you 하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이드는 그 다음 무슨 얘기하죠? 정말 그런 의견이니?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너는 생각하지 않니? 이 말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이드의 반응은 Really? I practice every day. 그래서 Shouldn't I practice every day? 내가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니? 됐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유리가 무슨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과의 주요 대화 표현에서 꼭 들어가야 돼야, 해야 할 불필요 표현이죠. 맞나요? 내가 매일매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이, 꼭 뭐, 얘 매일매일 연습까지, 아유, 뭐, 그렇게까지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근데 don't you think에 대한 대답은 있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꼭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너는 그럴 필요 없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문장 더 나오죠.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은 그건 그냥 뭐일 뿐이 그건 그냥 뭐다 레이스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얘기는 또 뭐예요. 그것은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한 다음에 to a school race. 됐습니까? It's just a school race.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은 뭐라고요?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이든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의견을 얘기하죠. 그렇죠. 내 생각엔 네가 맞는 것 같다 한 다음에 이제 운이 좋다 라는 얘기 나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승빈아 뭐라 그러지 그래서? I think you are right. Think 대신에 뭘 쓴다면? TBSI 뭐 이런 생각 안 나요? TBGSI 그래서 I guess 아 I guess you are right, Yuri. I'm lucky. 빨리 하자! 한 명씩 시키니까 훨씬 낫네. To have a friend like you. Because I have a friend like you. I'm lucky because I'm lucky that I have a friend like you. 에? 헤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이제 네가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거야. 말에 매달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말 타고 가야 되겠지, 일이야. 내가 말이고, 그치? 됐습니까? 말을 잘 타야지. 말을 왜 질질 끌려다니고 등들이 다 까지고 있어. 경상도 사투리고. 응?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지금까지 했던 건 정리합니다. 됐습니까? 걱정하는 거하고, 불필요 얘기하는 거. 보이하고, 거래 대화이고요. 그럼 빈칸 한번, 샥샥샥. 엄마야? 채워. 너는 아직 나올 때가 아니고. 컨닝 페이퍼 나와라. 헤이.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 달려보겠습니다. 보이하고 거울에 대하고요. 뭐 이름은 전혀 안 나오네요.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 보고 뭐라 그래요? You look a bit concerned.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Class. Presentation. I'm worried about my presentation in history class. 그랬더니 남자 아이가 뭐라 그래요? Don't worry, you prepared a lot. You do a great job.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가 Thanks, I feel much better now. 훨씬 better now. 이러고 있네요. 뭐 앞에서 다 달았습니다. 뭐 이것도 얘기했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고 룩 뒤에 무슨 시 왔으니까 그 시가 그때 안 했으니까 전번에 이거 그냥 지나갔잖아.
이거 뭐 하겠다 그래 놓고 이거랑 비슷한 문장 뭐 하겠다 그래 놓고 이번에 그때 안 했는 거 기억 안 나? 아 선생님 저거 안 하네 이러면서 있었잖아. 그쵸? 이번에 하면 되겠죠 그거? 그게 뭔데 승빈아? 그때 저 뭐 뭐야 돋보기 들여다볼 때 이거 그거 해보자 그래 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 있잖아. 그 지나갈 때 뭐 아무 생각 안 들었어?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걱정 표현하니까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배틀 한번 붙어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My presentation in my history class. 뭐 presentation은 present로 왔고 뭐 present가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worry 뭐 돈 뭐 해도 된다 그랬죠. 에? 걱정하지 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ve prepared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시제죠. 됐습니까? 여기에 뭘 넣어도 되겠죠? you prepared 다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lo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 a lot의 뜻은 뭐고 a lot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do a great job 그쵸? 뭐 격려하는 표현이죠? 넌 잘해낼 거야 이렇게 격려하기 you do a great job을 뭐라고요? 격려하기 표현이라고 한다 너는 뭐 훌륭하게 해낼 거야 you can do a great job 그러니까 이제 격려해주니까 thanks 고맙다 I feel much better now 뭐 이건 뭐 이게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얘랑 붙여서 생각해봤더니 당연히 얘 비교급이라고 얘기한 적 있고 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다룬 적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요 표현 대신에 요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R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넣어서 됐습니까? 같은 표현 할 수 있겠죠? 감정을 나타내는 말 중에 R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써서 이 같은 표현 전달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너 약간 긴장돼 보인다. 뭐 a bit 대신 쓸 수 있는 거 이제 두 개 얘기해 주면 되겠죠. A little. 그렇죠. You look slightly nervous. You look a little nervous. 그때 a little은 a little money 할 때 a little 아니라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오케이. 살짝 anxious해 보인다. nervous해 보인다. worried해 보인다. 됐습니까? concerned 해 보인다. Well, I'm concerned about my presentation in history class.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여자애가 이런 표정인, 이렇게 보이는 이유. 그래서 그때 빼먹고 안 했는데 이번에 할 거는 뭐? You. 뭐 비슷한 취지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1, 2, 3, 4, 5 중에 뭐? 그렇죠. 이 형식이죠. 이 형식의 뭐 비동사가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인데 이걸 감각동사로 바꿨다고 해서 해석상 너는 약간 긴장되게 보인다 라고 해서 nervously 하면 안 된다는 거 형용사 울자리냐 부사 울자리냐 look 뒤에 어찌시 말고 look 뒤에 어떤 시가 와야지 명사가 어떤 상태로 보이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다. 이 형식 문장이다. 뭐 concerned, anxious, worried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넓었을 자리에는.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걱정하는 이유는 역사 시간에 뭐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게 걱정된다는 거 내용 파악 꼭 하시고요. 됐습니까? Don't be worried. 걱정하지 마. Don't be concerned. 그렇죠? 맞습니까? Don't be anxious. Don't be nervous. 걱정하지 마. 긴장하지 마. 됐습니까? 애태우지 마. 오케이. 그래서 you've prepared의 뜻은 뭔데? 네가 준비 그렇죠. 해왔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려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거죠. 그래서 you've prepared 그렇죠. Your presentation 넣으면 되겠죠. 뭐 쓸데없이 할 필요 없이 it 넣으면 되겠죠. You prepared it a lot. That 되겠죠. You prepared that a l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를 집어넣을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 lot의 뜻은 뭐고? 많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You've prepared much. You've prepared very much. 됐습니까? 여기서는 훨씬이란 뜻이 아니죠. 많이란 뜻이니까 much도 much money 할 때 much가 아니고 thank you very much 할 때 그 much. 됐습니까? 많이 고맙다. 많이 준비해왔다. 그래서 상대방을 격려하기 You will do a great job. 됐습니까? 그래서 thanks a lot 고맙고요 I feel 훨씬 better now 뭐 E F 또 뭐 할까 S A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네 됐습니까 그래서 much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so 이런 거 안 되는 거 알죠 so very such는 안 된다 feel good이죠 그렇죠 기분 좋아지면 I feel good인데 더 좋아졌으니까 구세 비교급 better 썼다 where 비교급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I 이 의미는 뭐다 I am relieved 라는 뜻이죠 I feel relieved relieved 어떤 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감정에서 벗어난 거야 nervous하고 worried한 감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relieved의 뜻은 안심하는 I feel relieved now 아 이제 좀 안심되네 기분이 훨씬 좋아졌네 자 이제 relieved 같은 단어를 알아야만 할 때가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okay.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anxious 하다가 relieved 해지는지 됐습니까? surprised 또는 뭐 terrified 했다가 relieved 하는지 그렇죠? terrified 어떤 겁에 질린 됐습니까? terrified 됐습니까? horrified terrified shocked 뭐 비슷비슷한 의미들 됐습니까? 그니까 뭐 글의 내용이 뭐 어떤 사람이 뭐 다이빙 해갖고 뭐 스쿠버 다이빙 해갖고 뭐 상어를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는데 뭐 누가 와서 구조해줬다 뭐 이런 내용이면 그쵸? terrified 했다가 relieved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고 돋보기는 뭐 긴장한 애는 보이야 거리야 거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애가 여자애 표정 보고 어 너 좀 긴장돼 보이는데 했더니 자기가 긴장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슨 시간에 뭐 해야 된다 발표해야 되는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말고 걱정하지 무조건 걱정 마 이러면 좀 솔직히 위로가 안 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붙여놨어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너는 어찌 뭐 해왔다? 좀 막 준비 많이 했잖아 뭐 걱정 마 잘할 거야 이 말이 쭉 세 문장 나옵니다 남자애가 그래서 걱정 말라 그러고 왜 걱정 마 준비 많이 했잖아 잘할 거야 됐습니까 격려하기 격려해줬으니까 고맙고 기분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봅시다 프로그레스 체크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다 거리다 보이죠 걱정하는 애가 거리니까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래 You look a bit nervous. You look a bit worried, concerned.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자기 걱정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Well, I'm worried about my presentation in history class. 됐습니까? I'm concerned about What if I ruin my presentation? 이 말이죠. What if I ruin? R-U-I-N What if I ruin? Ruin 뭐하다? 그렇죠 망치다 됐습니까? R-U-I-N What if I ruin my presentation in history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세 마디를 하죠 걱정 마 왜? 준비 많이 했으니까 잘할 거야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걱정 마라 Don't worry You prepared a lot. 그래서 You will do a great job. Good job. 됐습니까? You will do an amazing job. You will do an amazing job. Awesome job. Fantastic job. Wonderful job. 더 할까요? 됐습니까? Terrible job입니까? Terrific job입니까? Terrific job. You will do a terrific job. 됐습니까? OK.
오케이, 전부 다 엄지척들 쭉 얘기했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테러블은 이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고맙고 기분 훨씬 좋아졌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thanks, I feel better now. 그렇습니까? I feel much better than before now. 아까보다 이제는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불필요 아닐까?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부부거나 연인 사이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Have a seafood spaghetti for dinner 하면 되겠죠. 뭐 하기? 제안하기. Shall we have seafood spaghetti for dinner?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은 Sure. 그렇죠. I'll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Stop by, 뭐 하다? 잠깐, 도중에 어딘가 들리다 라는 뜻이죠. I'll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됐습니까? On the way ho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석해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구나. I'll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오케이. 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왜 why will you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일지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맞잖아. 네. 그렇죠? 네. 왜? 네. why will she 여자니까 why will she stop by? 그렇죠? What does she mean to do?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 하는 거야? 뭘 하겠다는 의도로 저런 얘기 하는 겁니까? 스파게티 뭐? 야, 너는 유아가 아니잖아. 네. 단어로 얘기하지 말고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저녁에 스파게티를 먹기 위해서 스파게티를 왜? 재료 살려고 하겠지 똥개야. 어? 자기가 직접 스파게티 씨푸드 스파게티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반응이 뭐라 그래요? You don't have to do that. We already have. 그렇죠.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어이구 뭐 하나 묵직한 거 툭 떨어졌죠. 됐습니까?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뭐 묵직한 거 툭 떨어졌잖아. 네. 방승비. 아니야? 아니야? 가벼워? 아니야. 아 너무 쉬워서. 오케이 인정. 그렇죠 뭐 쉽죠 뭐. 이거 뭐 어려워. 됐습니까?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그랬더니 여자가 I see. Then I will come by 6 to help you cook.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잘 알죠? 그니까 이거 마침표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Having으로 바꿔서 쓰고 물음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seafood spaghetti. Seafood spaghetti는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Seafood spaghetti가 뭔데 뜻이? 해산물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셀 수가 없네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썼잖아 문장 속에. 됐습니까? Sure, I'll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뒤에 그렇다면 뭐를 넣어도 되겠죠. 그쵸?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다 알려줬잖아. 그쵸? 다 알려줬으니까 여기다가 이걸로 시작하는 뭔가를 말을 더 넣을 수 있겠죠. I'll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to blah blah blah.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건 딱 한 단어만 빼고 다 있어 이 대화 안에. 그리고 그 한 단어도 되게 쉬운 단어잖아. 그치? B로 시작하는 그거 쓰면 되잖아. 그치? B로 시작하는 그 단어만 넣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거 그냥 재활용하면 돼. 맞지? 네. 뭔데 그게? To buy. 오! To buy? 에헤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op by 라는 수고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잠깐 들르다. 잠깐 들르, 우리 뭐 잠깐 들러볼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니고, 만약에 이걸 내비 찍는다면, 이거는 목적지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경유지라 하죠. 그렇죠? 잠깐 최종 목적지 중간에 들르는 곳을 경유지라고 하고, 어디 경유지에 들렀다 온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수고는 stop by라고요. 맞습니까? 뭐 stop by라는 이름의 편의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러갖고, 그렇죠? 조수 떡볶이 사갖고 집에 가라 뭐 이런 얘기겠죠. 이제 인기 없나?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you don't have to do that. 이거의 주요 표현 나오고 do that은 뭐 대신 왔죠. 됐습니까? 불필요 표현. 그 다음에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오케이. 얘 1번이냐 2번이냐 그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oh, I see 하는 건 다 알겠죠. Oh, I know 하면 안 되겠고요. 당연히. Then 셋 중에 뭐냐? I'll be back home by 6. Until 6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by 6일까? 그 다음에 명형부 해주시고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with을 써서 cook 드러내버리고 with 뭐뭐 해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Shall we have seafood spaghetti? 또는? 하나씩. 어. Let's가 let us의 줄임말인데 그러면 let us we have 이렇게 하나? 아니요. Let's have. Let's have seafood spaghetti for dinner. 마침표 또? For dinner. What about having? What about 했으니까 너 하나 주워 먹으면 돼. 어 또. 근데 바닥 났습니까 그새? 오케이 명령문인데요 그건. 상대방 보고 먹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녁 식사로 어 해산물 스파게티 먹어라 이런 것 같은데 그건. 자 지인이 다 떨어졌대. 하나 남았는데. 똑같이 have를 그대로 쓰고 물음표로 끝나는 하나의 방법이 남았죠. Why don't we have? 그렇죠. 여기서 돌 깨지는 소리가. Why don't we have seafood spaghetti for dinner? 되죠? 네. 한번 짚어주면 되겠고요, 그런 건. 물론이지, let's have spaghetti for dinner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됐습니까? I will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to buy what we need. 됐습니까? I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to buy what we need. 내가 들를게 가게에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가 필요한 걸 구입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잠깐 들르다 stop by 알아두시고요. On the way home의 뜻은 집에 오는 길에죠. 뭐 여기에 on my way home 해도 되겠고요. 내가 집에 오는 도중이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When이죠. Where가 아니고요, 이거. 언제 들릴 건데? 내가 집에 오는 도중에. 그게 몇 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 마치고 집에 오는 장소야. 일 마치고 집에 올 때야.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Okay. In order to buy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걸 구입하기 위해서 집에 오는 언제 집에 오는 길에 무엇을 가게를 잠깐 뭐 할 거다 들을 거다 했더니 you don't have to do that은 뭐 대신 왔어? You don't have to stop by the store. 됐습니까? 가게 들를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stop. You don't need to. You need not stop by the store. Why don't I have
Why don't I have to do that? 이라고 물어봤을 수 있겠죠. 왜 그럴 필요 없는데 했더니 Because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그래서 얘는 제일 첫 번째 배운 거야? 두 번째 배운 거야? 두 번째 배운 게 뭔데? 뭐라고? 관계사. 그래서 뭐로 바꿨을 수 있다? 네, 내용상 the things that, the things which 뭐 재료가 여러 가지일 테니까 We already have the things which we need, that we need, 생략 we need 목적격이니까 We already have the things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 뭐 씨푸드 스파게티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새우라든지 오징어라든지 뭐 해삼 전복 한번 넣어볼까 다음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스파게티 요리하는 사람 같죠 그럴 리가 다음번에 전복 한번 넣어봐 맞습니까 오케이 필요한 걸 이미 가지고 있다 I see 네 말 듣고 알겠다 안 눌러도 되겠다는 게 네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한 이유를 이해가 된다 됐습니까? 되는 일단 우리말 뜻이 그렇다면이죠 그래서 if 쏜데 더 길게 하면 그렇죠 또는 if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됐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이미 다 가지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미 필요한 게 다 있다면 I'll be back home 난 집에 올 거야 6시까지 이 동작을 완료하겠다는 거야 이 동작을 계속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until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해석할 때 until하고 by 다 언제언제까지인데 by는 뭐 군대 뭐 여러분들 뭐 해병대 체험 이런 거 가봤잖아 안 가봤어요? 아 여기 코로나 때문에 안 가봤겠구나 초등 때 가본 기억 안 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안 됐다 이런 설명이 안 먹히는구나 아 체험하기 싫죠 그렇죠 하여튼 뭐 옛날에 이들 뭐 한창 코로나 없고 이럴 때 해병대 체험 가면 뭐 그 아저씨들이 군기 잡는다고 몇 시까지 동작 완료하고 뭐 방에서 점호 받을 준비하고 계십시오 뭐 이런 거 해요 그때 그 아저씨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by를 쓰겠죠 됐습니까? 언제까지 완료하라 했으니까 6시까지 집에 올 거라 했고요. 저녁 한 뭐 6시 반이나 뭐 7시쯤 먹으니까 6시까지 집에 올 거다. 그 다음에 to help you cook. 의도죠. 6시까지 집에 오려는 의도가 뭐다? 네가 요리하. 도와주기 위하여. 됐습니까? 요것만 따지면 5-3의 be. 그쵸? 무슨 동사? 사역동사죠. 그런데 얘는 회비를 반만 냈으니까 cook 해도 되고 to cook 해도 되겠죠. 준사역동사니까. to help you to cook. 근데 to가 두 번 들어가서 to help you cook이 훨씬 뭐 많이 쓰는 표현이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cook 드러내고 with을 쓰고 싶다면 to help you with the spaghetti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to help you with the seafood spaghetti 스파게티 요리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6시까지는 집에 올 거야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스파게티 요리는 누가 한다? 맨이 아주 남자가 스파게티 요리 하겠대잖아 그래서 여자는 도와주겠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편견 가지지 마세요 맨날 엄마가 집에서 요리한다고 됐습니까? 남자가 씨푸드 스파게티를 요리할 건가 이거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때 잘 읽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돋보기 봤으니까 방금 봤던 거 그러니까 씨푸드 스파게티 먹자고 제안한 사람은 누구다? 남자다 됐습니까? 자 뭐 그 토마토 스파게티 이런 거 아니야 해산물 스파게티고요 점심 식사도 아니고 아침 식사도 아니고 저녁 식사입니다 됐습니까? 제안한 사람 남자였고요 그랬더니 당연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자가 뭐 하겠다는 제안을 한다? 사오겠다. 재료를 사오겠다는 제안합니다 퇴근할 때 됐습니까? 집에 오는 도중 퇴근할 때라고는 이거는 아니다 하여튼 어디 이제 여자는 어딘가 외출을 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외출했다가 집에 오는 도중에 가게에 들를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남자가 불필요를 얘기하죠 들를 필요 없고
왜 들을 필요 없는지 붙여줘야 되겠죠. 왜? Because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필요한 재료를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저나 재료가 영어로 뭐였더라? Ingredient였죠. 그건 영양소였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Okay. Ingredient란 단어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we already have all ingredients. 됐습니까?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있다. 뭐 ingredient 가르쳐줘? 필요 없죠, 그렇죠? 관심 없죠. 그래서 네 말 듣고 불필요한 거를 알게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걸 갖고 있다면 6시까지 네가 요리하는 걸 돕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쭉쭉쭉쭉 이 말하고 나서 저 말하고, 그래서 불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자가 집에 오는 도중에 가게에 들러갔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맞나? 봅시다. 누가 말해더라? 남자가 지가 요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한 사람이 요리해야지. 됐습니까? 나처럼 우리 해산물 스파게티 먹을까 자기야? 이러면서. 됐습니까? 시키지 말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 방법이 있는데 Shall we have okay, 전시와 풀도 종종 뭐 2학년 때, 1학년 때 나왔는데 3학년 때는 안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은 당연하지 이런 다음에 자기가 뭘 하겠대요 집에 오는 도중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re the store on the way home, on my way home I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to buy what we need. 됐습니까? In order to buy what we need.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고, 그렇죠? 왜? 라고 물어볼까봐. 그렇죠? 우리가 이미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됐습니까?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관계사였죠. 그래서 You don't have to stop by the store on your way home. 됐습니까? You don't have, we already have okay,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The things we need. 그랬더니 오! 네가 말해줘서 알겠고, 그러면 만약 우리가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다면 내가 뭐 할 거? 집에 올 거래. 왜? 네가 요리하는 아 돕기 위해서. 아 먹기 위해서. 네 얘기 아니야, 네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일 안 하는 놈 먹지도 마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 하는 말이지? 워먼이 얘기하죠. Oh, I see. Then. 6. Cook. 됐습니까? To help you cook seafood spaghetti.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자, 이제 남자가 혼자 쭉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빈칸 채우기 시작. Jane is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herself. Study is hard. She believes that she has to get a perfect score on every test. 됐습니까? Has to get a perfect score. On every test. 그럼 이제 제인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어? 제인이 이래. Jane is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herself. She always studies hard. She believes that she has to get a perfect score on every test. 이제 제인과 여러분 대화를 시작합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 제인 보고. You look tired. You look worried. You look anxious. You look concerned. 그렇죠? 그랬더니 제인이 뭐라고 했다? I am on my test. 뭐 이런 말 하겠죠. 그래서 그랬더니 Why aren't you good at test?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 Don't you study well? 뭐 이렇게 하겠죠. 너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그렇죠. I'm worried about the English test tomorrow.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치자. 그렇죠. 그랬더니 You Don't have to be 하면 되겠죠? You don't have to be worried about it.
You've studied a lot. 됐습니까? You will do a 그렇죠. 됐습니까? 또는 you will get a good score.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Okay. 뭐 it's not about 뭐 하면 될까?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여기도 써먹을 수 있겠네, 뭐. 됐습니까? 시험이 승패는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제이는 여자일 테니까 여기에 her 오면 안 된다는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Put too much stress on, pressure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ard의 뜻은 그녀는 항상 공부한다. 열심히. 됐습니까? 어티시로 쓰였다. hardly 오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그녀의 소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 소신은 이거야. 겁 만드는데 생략 가능하고. 오케이, 의무 표현 나왔습니다. 그녀가 완벽한 점수 100점을 맞아야만 한다라고 믿고 있다. Every book books money. Okay, 그럼 문법적으로 해가면 every 뒤에는 every water 되는 모양이네. 그렇죠. 셀 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된다 했어. 셀 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all하고 every하고 같은 뜻. 이 all은 one이냐 아니면 every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어? 아니면 뭐 뭔가 처음 등장했는데 하나냐. 이 세 가지 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every가 있다는 얘기는 all book books money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되듯이 됐습니까? every 뒤에도 셀 수 있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매 시험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제인이 뭐 하는 중이야? 자신에게 너무 압박감을 주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항상 공부를 졸라 빡세게 하고 있어. 됐습니까? 여러분의 반에도 그런 애들이 없죠. 됐습니까? 소신이 뭐다? 시험 모든 시험마다 완벽한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 는 것은 의무 표현도 있고요. 됐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What would you say to her? 여러분들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줄 거니? 됐습니까? 걱정 마.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엄마야, 얘가 아닌데? 그래서, 현재 진행형. 제인 is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herself.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은 항상 열심히 뭘 한대요. 됐습니까? She always studies her. Okay, studies her. 여기 S 있다고 여기 빼먹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Okay, 그런 다음에 그녀의 소신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녀가 뭘 해야만 한대. 이렇게 해야만. 뭐를? 완벽한 점수를. 언제? 모든 시험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believes that a perfect score 뭐라고요? on every test 매 시험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분 좋죠? 이제 문법 됐습니까? 뭐 안 한 거 있나 보자. 오케이, 그래서 5과의 두 가지 수용법 중에 하나는 뭐? 분사구문 하면 어떤 애가 한 명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그렇죠? 어떤 자세예요? 그렇죠, 이러고 있죠. 아, 귀찮아. 됐습니까? 성은 황씨고요. 됐습니까? 아니지. 아, 너 말고. 됐습니까? 황다. 그치, 그치. 어, 맞지, 그치. 그 사람이 좀 그렇지, 그치. 막 칼 막 들고 다니지. 칼 막 쫙 잘라버리지. 너 저리 꺼져,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면서 막 집에 와서 being tired 막 이러지. 네. 그렇죠? being tired 막 이러고. 그렇죠? being hungry 막 이러면서 나 혼자 먹을 거야 막 이러고. 네. 그걸 이제 지인이 집에서는 지인이가 하죠. 내가 먹을 거야, 내 거야 막 이러면서. 내 거 누가 먹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진 않는다. 그렇죠? 동생들도 나눠주고 그러죠. 아니다. 오케이. 반갑게 인사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ot only, 야, 이거는, 야, 그냥 막 읽으면 안 되지?
어떻게 읽으라고? Not only A but also B. 뭔 뜻이길래? B까지도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는하고 뭐 얘기할 것 같죠? 네. 그렇죠, 뭐지? B, as well as B, 그렇죠. As well as A. 아이고야, 이건 대문자 써야지. B 말이야, B. A뿐만 아니라 A는 당연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문법은, 제목은 뭐냐?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그러니까 뭔가가 여기에 병렬 구조의 원래 가장 핵심되는 문법은 이 자리에 명사면 여기도 명사라야 된다. 그렇죠? 여기 형용사면 형용사. She is not only beautiful but also kind. 뭐 이런 거. 형용사 형용사. 부사 부사. 뭐 to do가 왔으면 여긴 to do 또는 do. doing 왔으면 여기도 doing. 이런 걸 보고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길어져. 문장이 막 길어져. 막 여기 막 대절을 막 집어넣어놔. 그럼 여기도 대절 와야 되겠지. 뭐 인상 그리고 뭐 고등학교는 그렇게 했지. 짧은 거 뭐 여기에 뭐 sad 와갖고 여기에 happily 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진 않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오케이. 자,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의 의는 물론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긴 글에서 분사구문 만났을 때 뭐 하지 마라. 당황하지 말고 뭐 해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했습니다. 원래는. 됐습니까? 자, feeling nervous. 긴장하는 것 같아요. Jis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 Jis는 조심스럽게 신경 써서 공부하는 중이죠. 그녀가 필기한 것을 의자에 앉아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건 좀 이제 약간 뭐 좀 이거다 저거다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 내 생각에는 뭐도 될 것 같냐 하면 내 생각에는 이것도 될 것 같아. 그쵸? 이렇게 해서 뭐 긴장하고 있지만 뭐 이게 carefully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쵸? carefully가 들어가면 좀 어떤 느낌이야? 차분한 느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긴장했지만 지수는 뭐 자리에 앉아서 그녀가 필기한 것을 아주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밑에 해석은 마치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Because. 그래서 뭐 좀 애매해. 애매할 땐 그냥 뭐 써? As. 됐습니까? 뭐 As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이러잖아. 됐습니까? 뭐 짧고 뭐. 됐습니까? 연필심도 아낄 겸. 됐습니까? As feeling nervous, Jis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그래서 분사 구문은 이제 문법적인 얘기 시작합니다. 땡땡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부사절.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사절이면 얘가 주어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주어 하려면 무슨 절이라 해야 돼? 명사절이라 해야 되겠지. 얘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 없죠. 명사를 꾸며주는 절을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래? 하나씩 계산을 밟아볼까? 명사를 꾸며주는 절을 보고는 어떤 시 절이라 그러겠지. 네. 그럼 어떤 시 빼내고 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바꿔봐. 형용사절. 그래, 형용사절. 그러면서 내가 형용사절은 얘밖에 없다 그랬는데? 모든 형용사절은 무슨 절이다? 그래, 관계사절이라고요. 관계사절도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사하면 이제 이 말 딱 하면 뭔가 이제 막 머리에 떠올라. 그치? 일단 뭐? When? 이거 생각나죠? 근데 where에 대한 거는 절로는 잘 표현을 안 한다 그랬어. 얘는 전치사로 주로 하지. 됐습니까? 절로 where에 대한 대답을 표현하는 경우는 잘 없고. 어쨌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플러스 조건과 양보. 됐습니까? 이 얘는 이제 빠지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다섯 가지 종류를 보고 부사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사절이면 무슨 절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절이란 말을 또 하죠. 이거는 재료로서의 절에 대한 얘기고 역할로서의 절은 무슨 절과 무슨 절이 있다. 주절과 하면 나와야지. 주절과
종속절 됐습니까? 그래서 종속절이 있어. 종속절이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가장 저렴하고 초딩 같은 버전은 야 다짜 있었는데 다짜 없어진 게 종속절이야. 그렇다면 뭐가 붙어있는 절이란 말이야? 접속사가 붙어있는 덩어리란 말인 거죠. Because I was hungry. 내가 배가 고팠었단데. Because 때문에. 내가 배가 고팠었기 때문에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됐고 부사절이 되는 거죠. 종속절이 명사절도 아니고 종속절은 명사절도 종속절이 될 수 있어요. I think that 같은 경우에 I think가 주절이고 that이야가 명사절로서 목적어지. 종속절이 부사절인 경우에 누가 등장한다? 게으른 놈이 등장해갖고 칼질을 막 하고 있는데 칼질을 몇 번 할 때도 있고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첫 칼질에 날아가는 건 뭐? 첫 칼질에 날아가는 녀석의 무슨 사? 접속사죠 이 똥개야. 그걸 복원해내고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칼질에 날아가는 건 접속사죠. 그 다음 칼질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건? 주어죠. 명사고요. 재료로서. 역할론 주어죠. 주어. 됐습니까? 근데 이 칼질은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없을 때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독립분사구문이라 했죠. 독립하려고 그러면 무슨 권이 있어야 된다고? 주권. 됐습니까? 주어가 살아있으니까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날씨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It being sunny, we will go on a picnic 이런 표현이 대표적인 분사 독립분사구문이랬습니다. 줄줄이 사탐스러운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ecause 자 얘 쳐다 그러면 얘를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라 그러면 얘도 쳐다봐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해석은 밑에 있어서 because she was 원래는 because she was feeling nervous she was carefully studying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애초에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y was she so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절이고 부사절이니까 칼질 두 번 한 번 두 번. 그래서 긴장을 느끼는 사람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같으니까 두 번 하고 being, feeling, nervous 하면 되겠죠. 근데 being이 뒤통수 맞았죠. 그렇죠? 왜 feeling이 얘기하겠죠? being 보고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자. being이 생략되는 거 having been이나 being이 생략되는 문법 배웠죠? 분사구문 할 때 being이 생략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nting to clear her mind. 어쨌든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마음 정리하고 싶어 한다 해서 다짜 떨어질 예정이고요. Theo decided to take a trip on a train by himself. 이거죠 이번엔. 그렇죠? 이게 뭔데? 수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한다. Theo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What? 기차 여행 가는 것을 어떻게 혼자서 혼자 기차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했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뭐가 좋겠다?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because as가 보이는 거죠. since가 보이는 거죠. because of는 안 되겠죠. since 태호 시제 쳐다봤더니 과거니까 because 태호 wanted to clear his mind. He decided to take a trip on a train by himself. 됐습니까? 그래서 by himself는 언론인 건 아시죠? 됐습니까? Why did he decide to take a trip on a train by himself?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혼자 기차 여행하기로 했니?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됐습니까? 마음 정리하다. Clear one's mind 하면 되겠죠. Clear one's mind. 이거 단어 할 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다 나왔었나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walking on street. 길에서 걸어 다니고 있어. 길에서 걷다 해서 다짜 떨어질 거고요.
I saw my teacher with his children. 나는 선생님이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 자녀와 함께 있는 선생님을 봤다. 됐습니까? 그럼 이건 언제 봤니? When did you see your teach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래서 오케이. 여기는 보니까 이 느낌이네요 딱.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동시동작 동안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on the street 이렇게 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법적 설명 분사구문은 because I was tired를 being tired로 바꿔버리는 거 됐습니까? 간결하게 바꾼 거 뭐 말이 좋아 간결한 거지 게을러 터진 놈이 바빠 죽겠는데 관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관로 안에 because일까 while일까 though일까 when일까 그쵸?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뭐 바꾸는 법은 오케이 칼질을 일단은 몇 번 한다 한 번 한다 하고 있죠 일단 칼질 한번 해봐 첫 번째 칼질에 날아가는 놈은 누구? 그렇죠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 날아간다 그 다음에 행위자 둘이 동일하면 칼질 두 번째 칼질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주절에 동사 막 날려버린 놈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주어가 다른 경우 그대로 남겨두고 이거는 뭐가 될 예정이다 뭐가 될 예정이다 독립분사구문 그 다음에 자, 이 얘기는 조금 이제 못 보았는 게 될 수 있는데 부사절의 동사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면 ing 형태로 바꾼다 라고 해놓고 지금 뭔 얘기를 했냐 그러면 주절과 시제가 다를 때는 어떡할까요? 가 없어 그치? 근데 니들은 배웠어 그쳐라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그치? 맞지 승빈아? 와 그럴 거예요? 우리가 뭐 미리 그래머 타파 해놓는 뭐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예를 들어봐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Because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m sleepy now. 그렇죠? 내가 어제 잘 못 자갖고 지금 졸려. 됐습니까? 그러면 못 잔 사람하고 졸린 사람하고 같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그 다음 어떡할래? 찌끄레기가 좀 남아있고 아예 아주 표백제 넣어서 깨끗하게 세탁했죠 그러니까 뭐 표백제 아무 때나 넣으면 안 돼 doing엔 안 넣으면 알겠어? 됐습니까? Not having slept well last night. I'm sleeping now. 됐습니까? 뭐 이거 보니까 뭐 자꾸 한다 그치? He was probably tired then. 뭔 소리야? 그는 아마도 그때 피곤했었을 거야. 이거 조동사 may를 써서 같은 얘기 할 수 있다 안 그랬나? He may 이런 거 했죠? 네. 자꾸 뭐가 나오네 자꾸 뭐가 나네 자꾸 뭐가 나와 한 단계 과거로 보내고 싶을 때 자꾸 뭐가 나와 네. 근데 그렇죠 근데 분사구문이니까 ing 하는 거고 왜냐면 may have pp should have pp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네. OK
오케이. 그래서 그 설명이 여기 빠졌어요. 주절의 시제, 종속절의 시제가 한 단계 더 과거인 경우에는 having pp를 쓴다. 한 단계 과거면 having pp 형태로 분사구문 만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동의 의미일 때는 being pp로 쓴다. 이때 being은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문법의 제목이 뭐라고요? 분사구문.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거죠. 얘가 앞에 제일 앞에 서 있는데 뒤에 있는 애가 being shocked. being shocked at the news. So I called my mom. 뭔 소리 한 거죠, 내가 방금? being 충격받은. 그 소식 듣고 충격받아서 엄마한테 전화했다고요.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shocked at the news 해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Surprised being surprised at the news I called my mom 할걸 surprised at the news 해도 된다고요. being의 생략이라는 거 했죠. being이나 having been의 생략.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문의 의미라는 얘기는 뭘 할 거? 지금부터 얘가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when where는 빼고 how why 하고 뭐 조건 양보고요. 여기서 하는 건 내가 뭐라고 그동안 설명했던 거냐. 여기 앞에 관로하고 뭐가 있게 생각해라 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상황 이런 얘기하고 여기에서 우린 뭐도 배웠냐면 연속상황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배웠어요. 뭐뭐 하고 and 주어동사 있던 걸 and도 날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동작도 할 수 있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when he finished the work, he went out for a walk. 그가 일을 마무리했을 때 그는 산책하러 나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when did he go out for a walk 맞죠?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when did he go 그렇죠. 얘가 부사절이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조건을 만족했어. 그래서 finish 한 사람하고 went 한 사람이 같으니까 칼질 두 번 되고 있죠. 그래서 finishing the work, he went out for a walk 됐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위에 문장이 없다 치고 finishing the work, he went out for a walk 하면 얘는 이것만 뜨겠어. 그러면 얘는 일을 끝냈기 때문에 산책하러 갔다 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틀립니까? 아니란 말 맞단 말이야. 그리고 일 마무리했을 때 산책하러 나갔다 해도 돼. 그럴 때 쓰는 건 아주 좋은 as 쓰면 된단 말이야. as가 보이네. as finishing the work.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살려두는 경우도 있다 했어요. 분사구문 만들 때. 그리고 그러면 되게 고맙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고민거리를 덜어줬기 때문에. 아 이거 글자 많아서 읽기 길어져갖고 짜증난다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Feeling tired. 피곤해하는 것 같아. I went to bed. 뭐 이건 뻔하게 because겠죠. 됐습니까? 시제를 챙기셔야 되겠죠. 여기 went 있으니까. Because I was felt tired인 거죠. Why did you go to bed earlier than usual? 이 말이죠. 자,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겠죠. than usual의 뜻은 뭐다? 평소보다 라는 뜻으로서 일상적인 표현에서 많이 쓰입니다. 너 평소보다 더 이뻐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너 평소보다 더 부어 보인다 뭐 이런 거. 어디 라면 먹고 잤니 뭐 이런 거. 됐습니까? than usual. Feeling tired. 그 다음에 living right now. You will be there on time. 얘는 이제 얘가 핵심이야. 얘가 will be를 쳐다보고 뭘 하란 말이야. 이게 조건문이란 말이야. 조건문. 됐습니까? 이거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 if you will leave 하면 안 되는 거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보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마라. 그러니까 if you leave right now, 네가 지금 바로 떠난다면. 그 다음에 이제 although가 제일 짜증난다 했었어.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잘하니까 짜증 안 나죠. 저처럼 저는 뭐 못해가지고 맨날 아 이거 야 얼도 일주일이야 막 이러면서 독해가 잘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자, 이 although가 없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밑에 분사구문 맞는 거 보면 이거 먼저 보면 living next to his house. 그 남자 집 옆집에 산대. 그
그 다음에 I've never met him.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대. 그럼 여기에 마치 뭐가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우니까 무엇이 있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여기 어우더란 말이야. 옆집에 살면 만난 적이 있는 게 당연할 텐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잖아. 그럴 때 양보의 부사절 어우더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선택된 이게 얘를 일로 거꾸로 바꿀 때 선택된 시제가 뭡니까? 그쵸. 여기 현재 여기에 현재 완료인데 여기는 왜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난 적이 없단 거야?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그 남자 집 옆집에 산다는 건 팩트니까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물론 although I have lived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Although I have lived next to his house, I've never met him. 그 다음에 이번엔 동시동작이죠. 동시동작하면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되냐? 면서했다. 동안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동안 저녁을 요리했죠. 저녁을 요리했다를 보세요. 요리했다. 저녁 요리했다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그래서 종속절의 시제는 언제 무슨형? 그래서 while she was listening to music, she cooked dinner. 음악 듣는 동안 요리했다의 느낌. Okay. 그래서 as listening to music, she cooked dinner.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doing에 not 넣으면 뭐다? not doing이다. 뭐 더 강조하고 싶으면 never doing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not knowing, never knowing the answer, I kept silent. silent, 어떤? 오케이.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keep 어떤 상태 하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1, 2, 3, 4, 5 중에 그렇죠. I was silent 해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난 조용히 있었다. 난 침묵을 지켰다. 이 형식. 자,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요. 쭉쭉 쳐다봐 놨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일단 관로하고 뭡니까? Because I didn't know the answer. Because I didn't know the answer, I kept silent. 됐습니까? 헤이. Hey, 그래서 학교에서 분사구문 했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랑 제가 설명한 거랑 섞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면 되겠죠. 아, 이런 부분은 학원 선생님 설명이 좋은 것 같아. 이런 부분은 학교 선생님 설명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잘 섞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뭐 문법적 용어를 많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표준적인 그 어떤 과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은 종속절이란 말도 하시죠? 들어본 적 없습니까? 부사절에 대해서 뭐가 부사절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자세히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애들이 뭐가 부사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분사구문 만들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럼 안 돼.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면 섭섭하죠? 안 섭섭해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 마무리로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얘는 뭐하고는 전혀 다른 문법이다. 그렇죠. 분사는 누가 뭐 됐다? 동사가 형용사 됐다. 동사가 형용사 됐단 얘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은 부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부사를 어떻게 하면, 부사의 덩어리 어떻게 하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분사 구문이고, 그 다음에 뭐 he was excited 라든지 또는 뭐 she made She made the water cleaned. 무슨 소릴까? 그녀가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얘긴데 water가 clean을 한 거야? clean을 당한 거야?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 cleaning이 오면 안 된단 말이죠. cleaned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얘가 이걸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따져가지고 이 명사가 이 행동을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에 따라서 ing형이 올 수도 있고 PP형이 와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걸 조심해야 되는 문법이었습니다. 이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병렬 구조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이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 이미 만나본 적 있잖아 선생님.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하겠죠. 뭐 할까? 'She as well as I am concerned about it. 저 일부러 틀리게 썼는가 눈치챘죠? 그쵸? 오케이 이거 해석은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선민아? 나한테? 학교에서 이거 수업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해석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학교 선생님이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했어? 안 했어? 네. 했지. 근데 해석을 저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셨나요? 자,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건가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이거였어. 뭐 이건 그냥 맞게 쓰지 뭐.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위에 아래 위에 문장은 문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같아. 근데 느낌은 달라. 위에 건 무슨 뜻이지? 둘 다 그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얘기죠. 그녀랑 나 둘 다 both A and B, A와 B 둘 다 누구 더 강조하는 느낌이야. 그냥 같은 강조야. 같은 느낌이죠. 그녀도 걱정하고 나도 걱정한다. 그녀와 나 둘 다 나를 그걸 걱정한다야.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에 얘가 와야 되는 이유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We are concerned about이니까 이런 얘기 했어. 됐습니까? 이거랑 연달아서 내가 뭐 했냐. Either A or B는 B한테 동사를 맞춰줘야 된다. 뜻은 A와 B 둘 중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녀와 나 둘 중 한 명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표현으로 다른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Either she or I am concerned about it 이라고 해야지 문법적으로 맞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구조? 병렬 구조에서 병렬 구조하고 뭐하고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냐? 동사의 형태가 뭐가 올바르냐 가지고 시험 문제 같이 낼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런 얘기는 다 했어. 야, not only A but also B가 무슨 뜻인데? A뿐만 아니라 그렇죠. A뿐만 아니라 B까지도야. 그러니까 A도 맞고 B도 맞는데 B가 어쩌고 저쩌다라는 걸 더 강조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라고. 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니? B as well as A는 무슨 뜻이겠냐? 뿐만 아닌데 B 내가 B as well as A를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 B as well as A. A B 말이야 B. A는 당연하고 그래서 이거 뭐 그 알았어 이렇게 해석하기 싫으면 A뿐만 아니라 B도야 이것도. 어? 그러면 누가 어떻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야? B가 어쩌고 저쩌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표현이 어딨어. 이제 그리고 해석해봐. 나 아니 B as well as A가 A뿐만 아니라 B라며. 그러면 A 자리에다가 I를 넣고 B 자리에다 she를 넣고 해석을 해봐.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한다. 나도 걱정하는 건 너도 알고 있지? 근데 있잖아 그 여자애도 걱정해. 어느 인포메이션에 더 강조를 주고 있다? 그녀가 걱정하고 있다. 둘 다 걱정한단 말이야. 이걸 해석하라 그랬는데 이거 갖고 이제 뭐 이런 문제도 낼 수 있겠지. 뭐 나는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O야 X야. X란 말이야. 나도 걱정한단 말이야. 근데 그녀도 걱정한대. 자, 그래서 이 병렬 구조에서 특히
이 as well as가 나왔을 때는 얘한테 동사를 맞춰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I is가 될 수가 있어. 왜? She as well as I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녀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1이야. 그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냐? 이렇게 가르쳐 줬겠지. I'm concerned about it. She is concerned about it too. 이렇게 가르쳐 줬겠지. 그러다가 좀 있다가 뭐도 가르쳐 주냐? 이런 것도 가르쳐 주지. She is also concerned about it. 이런 것도 가르쳐 주지. 그러다가 이제 both A and B 가르쳐 주고 나서 이제 조금 좀 더 고급 단계로 가서 나도 걱정하는데 너 몰랐지? 그녀도 걱정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을 때 이걸 쓴다고요.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동사 맞추는 걸 실수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거니까 not only I but she니까 is 오는 거 자연스럽죠. not only I but she is concerned about it 한단 말이야. 가까운 놈한테 맞춰주면 돼. 그리고 해석도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얘를 똑같은 의미인 이걸로 바꿔버리면 얘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야. 얘 눈치를.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은 주어 자리에 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그의 경쟁자는 정치적인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도 되어줬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둘 다 됐다라는 얘기를 그냥 동일한 강조점으로 전달하고 싶으면 his rival became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both a political supporter and a good friend 이렇게 하면 해석은 그의 라이브 경쟁자는 뭐이자 뭐가 됐다? 현자이자 좋은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강조점. 이게 됐다는 것도 강조해서 전달하는 거고 이게 되었다는 것도 동일한 이런 느낌이 없이 이렇거나 이런 느낌 없이 이런 느낌으로 전달한단 말이야. Both A and B는. 근데 not only A but also B를 어떻게 읽으라 했으니까 not only A but also B 하라 했으니까 자, 정치적 후원자가 된 건 당연하고 뭐까지 되어줬다? 친구까지 되어줬다 라는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not only A but also B를 그걸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바꿔서 읽으면 히스부터 읽으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진 도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뭐라고? 오케이. 한번 더 해달래. 아, 되게 귀찮게 한다. 뭐라고? His rival became a good friend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His rival became a good friend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이런 느낌이라고.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정치적 후원자는 당연하고요. 친구가 됐다는 걸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다. 둘 다 되어줬는데.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무슨 구조라고? 자, A 자리에 뭐가 있어? 무슨 시야? 명사죠. 그러니까 여기도 명사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뭐, but also. 자, 참,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가끔 시험 문제 요거 생략해놓고 표현해도 됩니다. Not only A, but B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 해도 되지만 Not only A, but B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오케이. 그래서 당신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된다? 다른 사람들 눈에 자신감에 가득 차 보이기까지도 할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 라고요. 읽어볼까요? You will look not only feel sure about yourself, but also look confident to other people. 를 바꿨으면 그렇죠. Do it yourself 해봐야지. 뭘 익히죠. 구경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구경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기상어 따라 부르는 거 정도밖에 못하겠죠. 됐습니까? 자, 병렬 구조라 했죠. 이번에 A 자리에 뭐 있어? 동사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신경 쓰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doing 오면 여기도 doing. to do 오면 to do 또는 do. 동사 오면 동사.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비교는 학교 선생님도 이거 당연히 해줬을 거야. 그렇죠? 이건 뭔 뜻이지? 그렇죠. A 말고 B죠, 이거.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둘 다 동그라미야. 다만, B를 더 강조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A는 X야. 그러니까, He is not only a teacher, but a singer 하면, 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한데, 선생님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한데, 뭐라는 점을 더 강조한다? He is not only a teacher but a singer 했으니까 가수라는 걸 강조해서 그 사람 선생님인 거 알지?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가수이기도 하다 이 말인데 He is not a teacher but a singer 하면 무슨 뜻이다? 그렇죠. 이거는 X다.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는 요렇게 느낌이죠. 그렇죠? 요렇게 느낌이고요. 근데 얘는 X랑 동그라미의 느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only 하나 빠졌을 뿐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글을 읽고 뭐 어떤 내용 파악 제대로 해라 해서 not only A but also B가 들어있는 거하고 not A but B가 있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B as well as A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A와 B에는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태가 쓰인다 라고 써놓고 이거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병렬 구조라고 한다. 여러분도 병렬, 직렬 하면 뭐가 떠오르죠 갑자기? 그쵸? 그래서 이제 병렬 회로로 연결할 때 그쵸? 그 건전지랑 고등어랑 직렬로 연결하면 되겠죠? 어? 건전지랑 고등어랑 그렇죠. 건전지랑 고등어랑 돌멩이랑 직렬로 연결하면 되겠죠? 오케이. 건전지 직렬로 연결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뭐라야 돼? 건전지라야 되죠? 뭔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게 와야 된다고요. 그니까 어떤 시면 어떤 시, 명사면 명사, ing면 ing, pp면 pp, to do면 to do 또는 누가 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뭐 얘는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됐습니까? 특히 내가 이제 이걸 쭉 칠하고 나서 아 내가 옥장판 사러 가갖고 이거는 옥장판 살 것 같은데 사지 말아야지 하는 건 뭐예요? 틀림없이 이 옥장판 살 것 같은데 아 정말 조심하자 싶은 건 뭐예요? 혹시 얘 아닌가요? 그쵸? 맞잖아. 이 친구 맞죠? 이 친구
But also play soccer well 해놓고 맞는지 알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은 엄마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이기도 하다. 넌 작가인 거 알잖아. 근데 예술도 하신다.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래서 뭐? Not only a writer, but also an artist. Artist. 이걸 세게 읽어야 된단 말이죠. My mother is not only a writer, but also an arti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승빈이가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봐. Olivier. Hey, 하나도 느낌 안 난다. Olivia is not only pretty, but also smart. 예쁜 건 너도 봐서 알잖아. 근데 알고 지내봤더니 어떻게까지 하다? 똑똑하기까지 하다? Olivia is smart as well as pretty. 됐습니까? Hey, 여러분들이 모두 곧 부사로서 뭘 만나게 될 예정이냐 하면요. 부사로서 비교 as well. 무슨 문장이 쭉 가다가 뭐라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끝에 as well 이러면서 끝납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인 거냐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1한테 이거 뭔지 가르쳐주면 야 얘들아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쉼표하고 to하고 똑같은 거야. 무슨 뜻이다 얘가? 또한 역시 라는 뜻이란 말이야. 얘 자체가. 그러니까 얘 자체가 또한 역시래. B 말이야 B. As well as A. A 또한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시 오니까 어떤 시 와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임스는 그림을 잘 그릴 뿐만 아니라 축구까지도 잘한대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Not only draws pictures well, but also plays soccer well. 얘기했죠? 얘 제발 플레이 써놨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히인데 더즈 들어있고 더즈 들어있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나는 음악에 관심 있는 건 너도 알잖아. 근데 영어에도 관심 있지롱 이란 표현? Not only in music. 됐습니까? 자 나는 음악에 관심 없다라는 거 한번 해볼까? 나는 음악에 관심 없어요. 하하하하하하 이 똥개들. 난 음악에 관심 없어. I'm not interested. 중1인 줄. 됐습니까? 그거죠. not이 들어갈 위치 자체가 다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not only A but also B가 주어일 때 여기 명사고 명사 들어있겠죠. 당연히 그때는 누구한테 맞춰줘라? 얘한테 맞춰줘라. 됐습니까? Not only Sally, but also I am late for school. Okay. Sally 뿐만 아니라 나까지 지각해버렸어. 됐습니까? Okay. Sally, as well as I speak Chines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아이고. 그리고 여기도 숙제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법 수업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단계가 남았네요. 공부하는. 학교는 어디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 설명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잘 섞어서. 아, 이거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 설명이나, 이건 학원 선생님 설명이나 하면서 내 걸로 만드시기. 네?